근데 이게요, 자충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에. 네. 자, 그럼 민주당은요? 자, 그럼 민주당은 지금 친명계가 지금 보면 비명계에 있는 자리에 다 가서 지금 경선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보면 결국은 친명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비명계 지역에 지금 비명들이, 저 친명들이 가서 다 공격을 벌이고 개딸들이 화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런 이 논평이나 이런 걸 자꾸 집중하는 순간 프레임 전쟁에서 뺏기는 겁니다, 주도권에서. 왜냐? 국민의힘은 바뀌려고 그래요. 그럼 바뀐다고 그러면 그럼 본인들은 어떻게 바뀔 건지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본인들은 친명으로 바뀌는 거는 그거는 괜찮고 그다음에 이쪽은 윤핵관들이 이거 하는 거는 이거 저 이거 아니다. 이렇게 구도를 잡아 나가면 본인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민주당이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뭔가 선거 이겼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민들은요. 지금 보십시오. 뉴스에 대한 지금 노출 건수가 어디가 높습니까? 지금 국민의힘과 여당 건수가 훨씬 높습니다. 민주당 뉴스가 별로 없어요. 자, 그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 뭔가 본인들이 주도하는 개혁이라는 게 이미 저는 주도권을 뺏겨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도 내립니다.